오늘 사용할 배낭은 엑스패드사의 익스페디션 100입니다. 들머리인 대관령 휴게소 가는 길에 식당에 잠깐 들러서 가마솥 설렁탕으로 든든한 점심을 먹습니다. 오늘의 들머리는 대관령 마을 휴게소입니다. 선자령 바우길 1구간으로 올라갑니다. 바우길 1구간 스탬프가 놓여 있습니다. 강릉 바우길 1구간인 선자령 풍차길을 출발합니다. 대관령 국사 송황사 이정표 옆으로 올라갑니다. 대관령에서 선자령까지는 편도거리 약 5km, 난이도는 힘들지 않으며 시간은 넉넉 잡아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선자령은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해 있으며 정상 높이는 해발 1157m입니다. 들머리인 대관령이 해발 840m라 5km 거리를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소나무 코스 사거리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1.8km 길의 임도 구간이 끝나게 되면 나머지 3.2km는 산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등산로가 평탄하고 밋밋하며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 트레킹 코스로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대관령에서 출발한 지 50분이 경과했고 이제 선자령까지는 2.6km 남았습니다. 배낭 무게 또한 만만치 않아서 천천히 갔으며 그리고 자주자주 쉬어갔습니다. 선자령 능선의 눈꽃이 아름답고 적설량 또한 상당히 많아서 겨울 산행 코스로 최고인 것 같습니다. 바람개비 모양의 풍차들이 가까이에서 보이는 거 보니 선자령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새하얀 눈으로 덮인 선자령의 이국적인 경치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역시나 선자령의 명성답게 선자령에 가까워질수록 엄청난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의 박지에 도착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선자령은 내일 아침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사이트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너무나 좋습니다. 먼저 도착한 분들은 이미 눈 위에 사이트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선자령을 위해 구입한 눈삽을 게시합니다. 눈삽으로 사이트를 다지는 중입니다. 땅이 얼어서 획이 잘 박히질 않습니다. 오늘의 공용 쉘터는 가성비가 좋고 바람에 강한 힐맨의 벙커돔 2입니다. 오늘 사용할 텐트는 가성비가 좋고 무엇보다 가볍고 바람에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스타루스사의 옵티마 돔입니다. 텐트와 쉘터 모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오다가 구입한 행성 1등급 한우를 발열 도시락 바로 국에 익혀서 먹을 예정입니다. 눈 쌓인 현자령은 매력 있는 곳입니다. 동계 백패커들이 충분히 좋아할 만한 장소입니다. 서서히 날이 저물어 갑니다. 선자령에서 맞이하는 일몰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역시나 선자령은 동계가 가장 멋진 것 같습니다. 선자령의 일몰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제 텐트 안의 잠자리를 세팅합니다. 바닥 공사는 냉기 차단에 유리한 무게가 단지 1.1kg에 불과한 헬리녹스 경량 야전 침대를 사용합니다. 에어 매트는 썸머레스트 네오 에어 올 시즌이며 경량 야전 침대 위에 놓으면 냉기 차단에 아주 유리합니다. 침낭은 백컨트리 구스다운 G1300이며 극동대 백패킹도 무난히 버틸 수 있는 침낭 스펙을 자랑합니다. 침낭 속에 핫팩을 취침 몇 시간 전에 미리 터뜨려주면 아주 따뜻하고 뜨거운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운 부티를 신으면 발가락이 시리지 않기 때문에 추위를 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잠자리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노란색 텐트가 야간 텐풍이 참 이쁜 것 같습니다. 선자령에도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고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바닥 공사와 잠자리 세팅을 잘한 덕분에 간만에 꿀잠을 잔 것 같습니다.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간 매우 추운 날씨였지만 침낭 속의 물은 하나도 얼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텐트 안의 침구류 정리를 먼저 시작합니다. 이제 텐트 안의 문을 열고 밖으로 한번 나가 보려고 합니다. 텐트 밖은 아직도 어두운 밤이어서 텐트 안에서 날이 밝아올 때까지 기다려 봅니다. 드디어 선자령에도 밝은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너무나 흐려서 일출 보는 건 실패했습니다. 선자령의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십니다.
벌써부터 내년 겨울이 기다려집니다. 박씨에서 선자령까지는 100m 거리입니다. 선자령은 위치상 지리산과 백두산의 중간 지점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덮인 선자령 정상의 모습입니다. 정상에서는 남쪽으로는 발왕산, 서쪽으로는 개방산이 보이고 서북쪽으로는 오대산, 북쪽으로는 황병산이 보입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동쪽으로 강릉 시내와 푸른 동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삼량 대관령 목장과 양떼 목장이 이국적으로 펼쳐집니다. 선자령의 다양한 코스가 많지만 백패킹 특성상 가장 편한 원점 회귀 산행을 선택했습니다. 선자령에서 대관령까지는 5km 거리 내리막 구간입니다. 내년 겨울에는 눈이 더 많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침이 되자 바람도 잠잠해져서 풍차도 돌아가지 않고 멈추어 서 있습니다. 과연 동계 백패킹 성지다운 멋진 풍경입니다. 아쉽지만 철수합니다. 아니 다녀온 듯 깨끗이 정리합니다. 박지에서 하산합니다. 다들 철수 준비로 분주합니다. 이렇게 멋진 경치를 바라보며 하산하게 됩니다. 선자령과 대관령의 중간 지점을 통과합니다. 저번에 다녀온 능경봉을 바라보며 하산하게 됩니다.